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해양청부터 진성 리더십이 되게 리더십 기저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게 파워풀하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변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점진적인 변화가 쌓여 있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티핑포인트가 생기면서 리더가 어떤 인식이나 세포인스가 변화되면서 이렇게 발휘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도 본인의 이런 사명을 찾지 못하는 리더들이 혹시 과정 중에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대략 10명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본인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정을 못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지, 왜냐면 그런 분들한테는 교육 담당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나는 리더로서 자질이 없나 봐라고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기회가 될까 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지.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교육 담당자나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의 선택과 책임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까 제가 약간 효율성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면 프로그램을 딱 짜면 인풋이랑 아웃풋이 딱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은 우리들의 욕망이고 그 욕망이 지나친 폭력적 노예함으로 그 프로그램이 뭐야? 폭력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까도 보셨지만 그 변혁적 순간은 어떤 외적 사건과 조화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서 꼭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육과정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교육과정이 끝나고 몇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조바심을 이렇게 들어서 다만 우리가 그런 환경과 조건을 꾸준히 죽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질문에 대한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을 높이 받아주는 거죠. 리더분들도 그래요. 부하들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칠 때 얘가 자기 뜻대로 막 안 하잖아요. 막 흥분하고 화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리더의 역할이 아니에요. 리더는 그 환경과 조건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책임인 거죠. 그것도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면 이제 HRD는 앞으로 HRD 부서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현장 속에 인내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리더들이 사실 HRD 전문가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부서원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회의하는 동안에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일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환경과 조건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이건 더 모두의 역량이고 앞으로 HR 담당자에게 더 중요한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도 HR에서 약간 패권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니즈를 내가 다 읽어. 이 회사의 니즈는 내가 다 알아. 내가 막 조사해가지고 내가 니즈를 읽고 내가 전문가 매칭하고 내가 프로그램 짜고 내가 하고 내가 성취감을 얻었는데 그건 다 자기만 존재하는 거야. 자기 패권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솔직히 부모들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주도권을 좀 내려놓고 일상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학습할 때 도울 것인가, 그런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앞으로 일치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교육은 훨씬 더 상시화되죠. 40시간, 52시간이 저는 주는 중요한 신호도 교육의 패러다임도 진짜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또 여기에 내려가지고 그런 교육을 막 8시간밖에 못하겠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정말 그 무형식적인 학습 또는 현장 중심의 학습이 되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진짜 사람들의 러닝 파트너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든 걸 계획해서 막 답을 주려고 하는 건 앞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받아들이지 않는 지우가 많아졌어요. 근데 회사에서 하는 교육 꼭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혼자 찾아다니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이미 회사가 제공하는 HR에 만족하지 않는 구성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빨리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